드디어 기회가 생겼습니다. 방문해 주신 분들의 반려견 고민을 사연으로 적어서 응모하는 이벤트 반려견 금쪽이 상담소, 그래서 단쪽 상담소. 네, 안녕하세요, 설친이 여러분. 네, 오늘은 조금 새로운 컨텐츠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리거나 컨텐츠를 올리거나 아니면 라이브를 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이 댓글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많은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이런 의학적 정보 아니면 행동학적 궁금증 이런 것들 댓글이 엄청나게 많이 달리거든요. 이 올리신 질문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는 그런 컨텐츠를 한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드디어 기회가 생겼습니다. 지금 놀러스케어에서 9월 25일부터 10월 16일까지 방문해 주신 분들의 반려견 고민을 사연으로 적어서 응모하는 이벤트 반려견 금쪽이 상담소, 그래서 단쪽 상담소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거의 400분이 넣어주셨어요. 아, 첫 번째로 생각보다 제가 인기가 많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고민이 많구나. 사실 이 400분의 이 질문들을 다 답변해드리고 싶었는데 오늘은 세 개의 사연을 선택을 해서 이 세 분에게 솔루션이 아닌, 네, 제 설씨니까 솔루션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정다나님이 보내주셨어요. 08년생, 아, 나이가 이제 14살이네요. 화이트 포메를 기르는 보호자입니다. 한때 몇 년 전에 심정지도 오고 심장 미네랄 침착도 생겼었지만 다행히 지금 건강하게 지내고 있지만 혈압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 새벽마다 5시만 되면 모든 가족을 깨우며 밥을 달라고 하는데 자는 시간이라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둘 다 건강하게 아침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새벽 5시마다 깨운다. 그러면 저는 꼭 이걸 여쭤볼 것 같아요. 언제부터 새벽 5시에 깨웠는지. 이게 만약에 어렸을 적부터 새벽 5시에 깨우는 게 습관이라면 이거는 그냥 행동적인 문제라고 봐도 돼요. 그냥 나의 루틴이 그렇다. 나는 잠이 없는 뽐에. 그러면 이거는 솔루션은 간단해져요. 귀마개 끼고 완전 무시하세요. 2주 정도면 해결이 돼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지졌을 때 일어나서 반응을 해준다거나 밥을 챙겨준다거나 하면 힘들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 솔루션에 효과가 좋은 아이들은 좀 어린 친구들이에요. 제가 14살에 집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연구 결과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12살 이상의 한 30-40%가 인지장애 증후군이 있고요. 15살 이상의 70%는 인지장애 증후군의 증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찍 일어나고 밥을 더 달라고 하는 증상도 안타까우실 수도 있지만 치매의 증상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증상이 혹시라도 조금 늦게 시작이 됐다, 한 1년 전부터 이러는 것 같다, 한 2년 전부터 이러는 것 같다 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해보셔야 될 건 CCDR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인지장애와 관련된 것들을 보호자가 점수로 매겨서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위험군에 들어가 있는가, 아니면 인지장애로 진단할 수 있는가 라고 검사할 수 있는 CCDR이라는 검사를 우리가 인터넷에서도 할 수 있어요. 이걸 먼저 한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진짜 어렸을 때부터 그랬고 행동학적 문제라고 한다면 우선은 밥을 조금 더 저녁 늦게 줍니다. 저녁에 먹어야 될 걸 반으로 나눠서 원래 먹던 저녁 시간에 주고 자기 전에 한 번 더 주고 못 자게 하세요.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자고 있어도 깨워서 놀아주세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냥 둘수록 더 심심해집니다. 그리고 인지장애 증후군의 위험도가 높아져요. 집에서 할 수 있는 놀이를 이 깨어있는 시간 동안, 자기 전의 시간 동안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자기 전엔 귀마개를 끼고 잡니다. 그래서 5시에 깨운다 완전 무시하세요. 나는 그냥 계속 잔다라고 생각하세요. 짖지 않고 찌르는 애들도 있어요. 막 이렇게 찔러요. 저희 애가 그랬어요. 발톱으로 꾹꾹 누릅니다. 그것도 무시하세요. 그래서 2주 정도면 대부분 포기해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소과격발을 조심해야 되는데 원래 되던 게 안 되면 처음에는 찌르고 짖는 행동을 더 할 거예요. 되던 게 안 되기 때문에 더 하는데 이걸 이겨내야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 행동이 소거가 돼요. 이 시기를 잘 넘기시면 분명히 행동적으로
좋아질 수 있을 거니까 만약에 행동학적 문제라면 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차근차근히 한 2주 정도 시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아, 글씨가 너무 이쁘세요. 김주인님. 저희 강아지는 7개월 넘은 중성화한 수컷 말티푸예요. 아기 때부터 낯선 사람이 오면 얼어붙고 만지려고 하면 무는 모습을 보였는데 현재는 지나가는 사람이 강아지를 보면 말만 걸어도 짖고 냄새를 맡을 수 있게 손등을 보여주면 물려고 해요. 그런데 관심을 안 보이는 사람한테는 먼저 다가서서 냄새도 맡는데 자기가 먼저 가놓고 또 손 내밀면 물려고 해요. 파양견이라 전 집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기질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강아지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제 유튜브를 보면 이제 대부분의 정보들은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산발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뭘 봐야 될지 모르시겠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7개월 조금 넘었고요. 아마 사회화를 잘 못했을 거예요. 우리 사회화의 가장 중요한 시기는 2개월에서 3개월입니다. 이때 100명의 사람, 100마리의 강아지, 100곳의 장소를 가라고 우리가 항상 강조해요. 근데 이걸 못하게 되면 결국에 강아지들은 내가 만나보지 못한 것들은 이 기질에 따라서 다 적대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면 왠지 만나게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좀 불안하고 무섭다라는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 친구는 보호자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겠죠?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고 7개월 개충기가 가서 내가 조금 힘이 생기고 호불호가 더 강해졌을 때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지질 거예요. 그리고 누가 냄새를 맡을 수 있게 손등을 보여주라고. 처음 만난 강아지한테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손 내밀기입니다. 저는 이거 되게 잘못된 거라고 항상 말하고 다니는데 제 힘이 아직 약한가 봐요. 처음 강아지 만났을 때 손 내밀면 안 돼요. 얘네들 이 거리에 있는 냄새 못 맡을까요? 내가 손을 내밀고 손 안 내밀고 얘네가 맡을 수 있는 냄새의 차이가 클까요? 오히려 친근한 아이들은 손 내밀면 냄새 맡고 더 잘할 수 있지만 우리 친구 같은 경우에 조금 새로운 사람한테 거부감을 보이고 아직 친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한 친구들한테 갑자기 손을 내밀어 버리면 이건 뭐예요? 공격이죠. 우리야 친해지려고 하는 거지 얘가 그 의도를 알아들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또 관심을 안 보이는 사람한테는 먼저 다가서서 냄새 맡는다. 당연하죠. 우리의 관심이 얘네들이 이게 좋은 거라고 알까요? 몰라요. 그러니까 오히려 관심을 보인다라고 하면 나한테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근데 관심을 안 보이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궁금해지는 거죠. 근데 이 궁금증에 호의적인 마음만 있을까요? 아니요. 두려움도 있어요. 궁금한데 조금 걱정도 돼요. 우리 그런 경험들 많이 했죠. 귀신의 집에 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궁금하지만 걱정되는 상황들이에요. 자기가 먼저 가놓고 또 손 내밀면 물려고 한다. 내가 호기심을 가진다라는 것과 스킨십이나 더 밀접한 관계를 갖는 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무작정 내 마음과 내 페이스대로 다가가는 순간 오히려 더 멀어질 친구예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과 상당히 유사한 아이가 아닐까. 우리야 싫어도 참는 거죠. 포커페이스를 할 수 있는 우리 사람들은 싫어도 표현을 안 하겠지만 솔직히 우리 김주인님의 이 수컷 말티푸 친구가 느끼는 감정이 우리가 평상시에 느끼는 감정이랑 되게 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렇게 쑥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싫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보호자가 우리 친구의 기질을 알고 얘가 싫어하는 것들은 바디랭귀지로 아, 나 좀 싫어요 라고 할 때 피해 주셔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이 이뻐서 와서 막 아는 척하고 만지려고 하는 걸 막아주셔야 돼요. 이런 친구들 많아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이상한 행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하지만 이제부터의 솔루션은 달라지지 않아요. 싫어하는 거 억지로 만나게 하지 않는다. 새로운 사람들 왜 만나야 되죠? 전 안 만나게 해요. 계속 만날 사람들 아니고 친구가 될 사람들 아니면 내가 내 아기가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와서 어우 얘 이쁘다 만져봐도 돼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진짜 친한 사람이나 계속 볼 사람이 아니라면 그걸 허용하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아이의 성향을 알고 보호자로서 그런 사람들한테 피해주고 진짜 우리 친구가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사람을 늘려가 보자. 그렇게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사연은 이가은님입니다. 이제 한 살 된 반려견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꼬미는 소리에 너무 예민해서 고민입니다.
조인종 소리, 문 열리는 소리에 짖어요. 제 방이 베란다랑 붙어 있는데 부모님이 지나가면 그 소리에도 놀라서 짖습니다. 겁이 좀 많은 아이이긴 하지만 소리에 너무 잘 반응하고 제가 집에 없을 때는 또 안 짖더라고요. 꼬미의 마음이 궁금합니다. 되게 이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 반려견들이 보는 세상 컨텐츠 있죠? 이거 한번 꼭 보고 꼭 보세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봐요. 꼭 보세요. 꼭! 우리 아이들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진짜 100번 강조해도 모자르지 않아. 먼저 알아야 될 건 꼬미는 맥락을 알지 못해요. 그 소리가 왜 나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야 베란다라는 공간에 대한 인식, 부모님이 거기에 뭘 꺼내러 갈 수 있다라는 예측,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괜찮지만 꼬미 입장에선 그런 게 없어요. 밖에서 나는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아 옆집 사람이 올라가나 보다, 택배 기사님이 오셨나 보다, 택배 기사님이 물건을 던졌나 보다, 이런 맥락을 알기 때문에 놀라지 않지만 꼬미는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 강아지들이 보는 세상은 자폐인이 보는 세상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우영우가 하는 행동을 봤을 때 강아지들이 아 이게 되게 힘들었겠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영우는 길거리를 다닐 때 헤드셋을 끼고 다니죠. 왜? 소리에 예민하니까. 안 그런 강아지들도 있지 않냐? 네, 그런 예민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예민도는 기질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게 있을 수 있고요. 평상시에 스트레스 상황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평상시에 충분한 산책을 하고 있고 충분한 놀이를 하고 있는지도 고민을 해봐야죠. 그냥 우리 뭐 인터넷이나 TV나 이런 데 솔루션으로 산책 많이 나오잖아요. 산책을 진짜 미친 듯이 많이 해서 얘가 너무 피곤하다. 그러면 그런 소리에 반응할 것이냐? 안 할 수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산책을 그렇게까지 못해 주는 경우에 어떤 솔루션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겠죠. 저라면 우선 기본적으로 내가 조금 더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산책 시간이나 놀이 시간은 많이 늘려줄 거예요. 조금 더 많이 피곤하고 자극에 덜 예민하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걸로 해결 안 돼요. 산책 우리가 해줘도 한계가 있고요. 놀이 우리가 해줘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항상 문제가 있을 때 관리, 교육, 약물 순으로 생각을 합니다. 관리가 뭐냐? 그 소리가 안 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이게 가장 돈 안 들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꼬미랑 우리 보호자님이랑 방에 같이 있을 때 저는 무조건 그 방 안에 백색 소음을 틀어줄 거예요. 100%는 아니겠지만 밖에서 나는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깜짝 놀랄 소리들이 상쇄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교육적으로는 어떤 걸 하면 좋냐? 칭찬 세팅 또 컨텐츠 한번 꼭 보시고요. 방 안에다가 이 간식 세팅을 꼭 해놓습니다. 소리가 날 때마다 칭찬해주세요. 포인트는 짖든 안 짖든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거 짖을 때 간식 주면 덧해서 더 짖을 거라고 생각하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가은님을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가은님은 절 싫어해요. 그래서 나 너 싫어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지만 전 좋으니까 가은님한테 선물을 줬어요. 그러면 가은님은 이렇게 생각하실 건가요? 내가 싫다라고 하니까 선물 주네? 계속 싫다라고 해야지?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저 사람 봐라? 난 별로였는데 계속 선물을 주네? 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싫다라는 표현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겠죠. 먼저 행동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되고 감정을 바꾸려고 해야 돼요. 외부 소음이 날 때마다 꼬미가 좋아하는 간식이 나와야 돼요. 짖든 말든, 싫다라고 하든 말든 외부 소음이 날 때마다 꼬미가 좋아하는 걸 던져주세요. 이거는 그냥 꾸준히 반복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꼬미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밖에서 소리가 나잖아요? 우리 가은님을 쳐다볼 거예요. 뭐 잊은 거 없어? 선물 줄 때 아니야? 이렇게 되려면 단 오랜 기간은 필요하겠죠. 만약에 제가 봐서도 너무 예민한 기질을 가졌다. 결국에는 이건 무슨 뜻이냐? 신경의 전달의 과정에서 뭔가 다른 아이들보다 더 예민한 과정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의 부조화를 다시 조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약물 처방을 고려를 해보는 게 가장 좋겠죠. 제가 집에 없을 땐 안 짖느냐? 이건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알리기 위해서 짖는 경우. 위험한 상황이야 하고 알릴 사람이 없다면 안 짖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 보호자가 있을 때만 자신감이 높아질 수도 있어요. 혼자 있을 때는 소심이라서 표현도 잘 못하다가 뒤에 보호자가 있을 때만 내가 싫은 것들을 표현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을 통해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 무엇이든 우선 솔루션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리를 안 나게 관리해주고요. 짖었을 때 혼내거나 이런 것보다 오히려 그냥 더 좋아하는 것을 던져줘서 외부 소리와 좋아하는 것을 계속 연결시켜서 감정을 바꿔주고요. 기질적으로 너무 예민하면 이런 거 해도 잘 안 돼요.
그런 예민함을 덜어줄 수 있는 약물 처방을 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꼬미는 맥락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가장 첫 번째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400개 정도의 사연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진행을 해봤는데요. 우선은 행동학적으로 제가 바로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많은 분들이 우리 아이도 이런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저희가 다 읽어보고 선정을 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 가지 뭐 솔루션을 봐오셨겠지만 이런 솔루션이라는 게 사실 되게 쉽게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보통 상담을 하게 되면 최소 1시간은 필요하게 되거든요. 오늘 제가 아무래도 이 조그만한 종이에 적혀있는 내용을 가지고 솔루션을 하다 보니까 조금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런 컨텐츠를 조금 더 자주 해볼 생각이에요. 실제로 그냥 종이에 적혀있는 것들을 답변해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구독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같이 상담해보는 것도 촬영을 하고 이런 이벤트가 많을 거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는 더 치밀하게 파고드는 명탐정 설록홈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놀러오세요. 안녕.